안녕하세요. 유빌라테 교회음악 TV 음악 이론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계를 알아보아요 라는 주제로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민아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같은 사람이었죠. 옷이 같은 옷이었는데 저는 변함없이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일주가 지나셨네요. 참 놀라운 시간입니다. 자, 음계와 음 이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 제가 음계라는 표현을 썼어요. 음의 계단, 높이가 달라요. 음의 높이가 다른데 특정한 한 옥타브라는 이런 공간을 두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우리가 음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씩 볼게요. 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음계를 보면은요, 기준음이 있으셔야 돼요. 출발 요이 땅 하면은 누가 먼저 출발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음계를 지칭하는 말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볼 것이고, 혹시 피아노 건반을 보신 분 있으시면 까만색이 있고 하얀 건반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명칭도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분이 이 음계를 배우고 나서 건반을 보시면서 한 가지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송을 하실 때 뚜벅뚜벅뚜벅뚜벅 나가서 피아노 선생님 여기 쳐주세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여기가 도구나 이렇게 뚝 누르시고 자 첫음 도예요 몇 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정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제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건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건반 그림이 있습니다. 까만 건반도 있고 하얀 건반도 있죠. 피아노는 이 건반의 개수가 88개예요. 그래서 건반을 88건반이라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는데 도를 찾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했던 C4 피아노 이 88 중에 도라는 아이가 밑에서부터 나올 때 네 번째에 나오는 도를 C4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피아노의 열쇠구멍이 있는 자리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 까만 건반이 있고 흰 건반이 있는데 까만 건반이 없는 자리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도 까만 건반이 없고요. 여기도 까만 건반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에서 보시면 어디는 까만 건반이 3개고 어디는 까만 건반이 2개다 이런 데 있으시죠? 까만 건반이 2개 있는 바로 아래에 하얀 건반이 여러분이 아시는 도예요. 찾으실 수 있겠어요? 이 패턴이 반복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똑같고 또 까만 건반 2개, 그 다음에 까만 건반 3개, 까만 건반 2개, 까만 건반 3개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죠. 이 음계가 돌고 돌아서 다는데 여러분이 일단 이 도라는 음을 기억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만 건반이라고 많이 부르시죠. 근데 어렸을 때 좋은 교회 학교를 다니면은 성경 말씀을 잘 배운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어렸을 때 좋은 피아노 학원을 다니신 분은 여기서 정확한 명칭을 아실 텐데 저 피아노 학원 안 다녔습니다 하시는 분은 많이 있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 까만 것만 두 개 있는 바로 밑에 이 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악보에서 배웠던 덧줄 하나에 그어진 도라는 아이예요. 우리가 윷놀이를 할 때 도개 걸륜무 할 때 그 도는 아니고요. 이 도는 어느 나라 말인지 여러분이 좀 이따 배우실 텐데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쓸 때는 여러분이 다라는 말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 장, 조 몇 분의 몇 박자 옛날에 외워서 시험 보셨죠? 다, 장, 조 이거는 이렇게 된 음계의 출발선이 이 C, 다라는 음부터 출발한 장조라는 얘기라서 다장조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하나씩 올라가 볼게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모든 음계는 한 옥타브 단위로 돼요. 도로 시작했으면, 다음으로 시작했으면 다음이 올 때까지 가야 돼요. 잘 배우신 피아노 학원에서 보신 분은 이렇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것을 하얀 건반이라고 부르셨을 거고요. 조금 어렵게 배우신 분들은 이 까만 건반을 샵, 플랫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잊으세요. 샵, 플랫은 이게 아니에요. 잊으셔야 돼요. 샵, 플랫은 까만 건반이
아니다. 다시 해볼게요. 샵 플랫은 까만 건반이 아니다. 샵은 뭐고 플랫은 뭔지, 그럼 까만 건반은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하얀색 건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원음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원음. 처음 들어봤는데 감사해요. 처음 들어보신 분은 유빌라테 TV에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하얀 건반을 원음이라고 부르시면 까만 건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사이음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원음들 사이에 들어있다 그래서 사이다 아니고 사이음, 사이음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도부터 이 도까지를 말씀을 드렸을 때 하얀 건반은 몇 개? 원음은 몇 개? 사이음, 까만 건반은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게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원음은 8개. 사이음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이음은 5개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사이음은 패턴이 2개, 그 다음에 3개 되어 있는데 이 2개의 자리에 2개의 까만 건반 사이음 바로 밑에 있는 것이 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를 하시면 다 한다. 1을 하시면 1, 2, 3, 4, 5, 6, 7, 8을 하실 수 있죠? 자, 도를 하시면 다시 해볼게요. 도.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선생님이 절대 음감이 아니신가 봐요. 그렇게 얘기하실 분은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자,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도를 찾아보셨죠? 그러면 레라는 하얀 건반이 여기 있는 거죠? 미, 파, 솔, 라, 시, 도. 그러면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왜 까만 건반도 하얀 건반처럼 계속 있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 빠지듯이 옥수수 하나를 나가듯이 없을까요? 그 자리가 여러분한테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 자리. 여기 없죠? 까만 건반이. 여기도 없어요. 그쵸? 없어요. 자, 이 자리는 반음이에요. 반음.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음정 배우실 때 제일 싫어하는 음악 이론이 음정이셨을 거예요. 특별히 중2 때부터 음악 이론, 음악 시간이 싫어지신 분은 요 부분일 텐데 이 반음의 개수, 온음의 개수 힘드셨죠? 외우시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모든 건반은 한 칸씩이 반음이에요. 그런데 원음, 사이음 가리지 말고 한 칸씩 가시면 돼요. 그럼 제가 한 옥타브에 반음이 몇 개 들었는지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왼쪽으로 가는 것이 내려가는 음악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저는 도에서 도까지 한 옥타브 안에 반음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게요. 기준을 요 밑에서 잡으시지 말고 요 자리부터 잡으시면 쉬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다시 도. 그래서 한 옥타브는 12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반음, 우리가 왠지 반음 그렇게 하는데 영어로는 세미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온음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 온음이라는 것은 반음 두 개 모이면 온음이에요. 어렵지 않죠? 반음 두 개가 온음이에요. 흰 건반 위주로 모든 음정을 보시면 어려워요. 흰 건반 위주로 세상을 살면 까만 거는 다 나쁘게 보이거든요. 샵이 나오고 플랫이 나오면 악보에서 보기 싫어요 이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반주자 선생님들도 그러세요. 플랫 많이 나오면 이 악보 싫어요, 이 작곡가 싫어요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제가 온음부터 세어볼게요. 요거랑 요만큼이 온음이에요. 요거랑 요것도 온음이에요. 요기랑 요기도 온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 둘, 하나 둘, 자기를 빼고 두 칸을 가셔야 되니까 한 칸, 두 칸이 온음이신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한 칸, 두 칸이니까 온음.
검은 건반, 흰 건반 두 칸 오는. 자, 여기가 문제죠. 검은 건반이 없어요. 한 칸, 두 칸 갔을 때 이게 온음이 돼요. 에미야, 나는 잘 안 보인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잘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까만 건반 한 칸, 하얀 건반 한 칸 다 포함해서 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 가면 뭐다? 반음이다. 아유, 잘 보인다. 그죠? 한 번 가고 한 번 더 가면 온음이에요. 반음이 두 번 되면 온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문제죠? 여기 한 칸밖에 안 돼요. 검은 건반이 없어요. 사이음이 없어요. 원음만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반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온음을 가시려면 하나, 둘, 이 자리가 온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공간이 한 번 더 있죠. 또 볼게요. 이 자리도 그래요. 까만 건반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갔을 때 반음, 한 번 더 갔을 때 온음이에요. 얘야, 반음은 세미톤인데 온음은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톤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온음 찾으셨나요? 선생님 이거 왜 배워야 돼요? 왜 배워야 되느냐면 악보를 보시려고 배우라고 말씀을 드려요. 볼게요. 도라는 음은 이제 잘 찾을 수 있어요. 덧줄 하나에 있는 자리, 요 자리도 덧줄 하나에 도고요. 낮은 음 자리표에 덧줄 하나도 도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자리. 어디에? 배꼽 돈데 건반으로 따졌을 때는 까만 건반 두 개 바로 아예. 요번 주일날 교회 가셔서 피아노 선생님 넘어서 이렇게 보세요. 도가 어딘지 나는 도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손을 하나 꺼내서 까만 건반 두 개 바로 밑에 있는 하얀 건반을 눌러보시면서 이 자리가 도지요? 라고 물어보시면 반주자 선생님이 어머 도도 아시네요. 피아노 배우셨어요?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떤 작곡가님이 이 악보에다가 도에다가 샵을 붙여놓았어요. 이 자리는 어딜까요? 고민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시표를 먼저 배워볼 텐데 제일 좋은 악보를 보는 자세는 까만 건반과 흰 건반을 구분하시면 안 돼요. 차별하지 맙시다. 까만 건반, 흰 건반 공평하게 사랑해 주세요. 볼게요. 샵을 그릴 때는요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제가 일부러 까만색으로 하는데 이렇게 그리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오선에 가려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오선에 가리면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샵을 그리실 때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사선으로 위로 두 개 올리고요. 오선지의 직각이 되게 수직으로 내려주시는 게 샵 모양이에요. 근데 이것이 뭘 닮았냐 여러분 연상을 해보시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의 화살표와 약간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런 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샵은 다시 해볼게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그래서 이 건반에서도 올라가시는 거를 하시면 되는데 얼만큼 올라가느냐는 딱 한 칸, 딱 한 칸 올라가셔야 돼요. 딱 한 칸. 그럼 우리 고급스러운 용어로 반음을 올려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반음을 높여주는 것, 샵이에요. 표시는 어떻게 한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면서 이렇게 그려주는 게 샵, 올림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 영어에서 샤프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샵을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려던 C에서 그 다음 음이 C 샵이 나왔어요. 건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먼저 찾아보셔야겠죠? 검은 건반이 두 개 있는 것에 바로 아래쪽에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덧줄 하나짜리 이 도라는 아이죠. 그러면 도를 기준으로 해서 도에서 앞에 샵이 붙었죠. 이 아이는 여기에 붙은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셔야 되느냐면 도에서 한 칸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샵이라는 게 올라간다. 얼만큼?
딱 한 칸, 딱 반음 올라가는 것을 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삑 아니에요. 삑 아니에요.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항상 여기 기준에서 올라가시면 돼요. 흰 건반, 검은 건반 차별하지 말고 가시기 때문에 한 칸만, 반음만 올라가시면 이 자리죠. 그래서 여기를 올라가시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는 레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레가 됩니다. 레에다가 샵을 붙였으면 어디로 갈까요? 한 칸을 올라가요. 반음을 올라가는 거예요. 반음이 건반 하나예요. 자, 적어드릴게요. 반음은 건반 하나, 반음은 건반 한 칸. 하나 올라가세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도샵도 해봤고 레샵도 해봤죠? 이제 미샵을 해보겠어요. 어렸을 때 잘못된 피아노 교육을 받으신 분은 미샵은 까만 건반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네,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미, 도, 레, 미, 이 자리가 미입니다.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항상 건반 그림을 놓고 같이 보실 수 있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미에서 무엇이 붙었죠? 샵이 붙었어요. 샵은 뜻이 무엇이다? 샵은 반음 올라간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반음은 건반에서 한 칸 올라가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미에서 한 칸 올라가면 어디예요? 이 자리죠. 선생님 샵을 붙였는데 하얀 건반이에요. 맞아요. 놀랍죠? 미샵은 흰 건반이었어요. 흰 건반이었어요.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은 쉽게 얘기했을 때는 도레미 파라는 음이었어요. 선생님, 그럼 왜 파라고 하지 않고 미샵이라고 했을까요? 모든 음에는 화성이 붙어 있는데 이 화성들이 갈려는 성질을 가지고 어딘가 목표점을 향해서 가게 돼요. 그런 것을 이제 기능적인 화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기능적인 화성악은 도달하는 목표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파라고 표현을 안 하고 비샵이라고 표현을 해줘야지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제일 어려운 미샵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샵은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어려운 악보에 샵이 두 개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겹 올림이라고 얘기해요. 겹 올림표. 겹 올림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샵을 두 번 붙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미에서 한 칸, 두 칸 올라가서 이 자리가 미 더블샵이 되겠죠. 근데 이거 어떠세요? 미 더블샵 기호가 복잡하지 않나요? 그래서 쉽게 붙이도록 약속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X표와 같은 꽃과 같은 아이, 바람개비를 닮은 너. 자, 이거 겹 올림표예요. 그래서 이게 겹 올림표입니다. 악보에서 X표를 닮은 단풍 모양, 바람개비 모양 이런 것이 나오면 겹 올림표예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미에서 한 번, 두 번 올라가게 되면 미 더블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한번 해볼게요. 건반을 먼저 찾으셔서 여기가 도, 그 다음에 레, 미, 파, 솔라, 시에서 찾아볼게요. 시 찾으셨죠? 시에 샵을 붙이면 무엇이 될까요? 시에 샵을 붙이면 시는 이 자리니까 샵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건반에서 한 칸, 한 칸은 음정으로 따지면 반음이에요. 올려라 표시였어요. 올라가라 표시가 샵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샵 표시에 따라서 한 칸 가면은 이 자리가 C샵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C 더블샵 했으면 다른 표시를 어떻게 한다? 요렇게 표시하기도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올라가서 이 자리가 C 더블샵이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쉽다! 그죠? 쉽죠? 그 다음에 이런 표시도 보셨을 거예요. 자, 이거는 뭐랑 닮았을까요? 아래로 내려가 이런 표시랑 닮으셨나요? 저는 그렇게 감히 주장을 해봅니다. 플랫에서 플랫이 평평하게 한다는 뜻이지만 기호로는 아래로 내려가는 뜻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래쪽은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배우셨어요? 왼쪽으로 가는 게 건반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를 한번 해볼까요? 미에다가 플랫. 그러면 건반에서 도레미를 찾으셔야 돼요. 먼저 까만 건반 두 개 바로 밑에 있는 흰 건반이 도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도, 레, 미 찾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플랫도 기본 단위가 한 칸 내려가는 거예요. 한 칸에서 검은 흰 건반 다 포함하여 한 칸 내려가면 반음이 내려가는 건데 반음 내려간다는 뜻으로 이것을 붙여주는 거예요. 내림표를. 그러면 이 미에서 한 칸 반음을 내려가면 어딥니까? 이 자리가 되겠죠. 여기가 미 플랫이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너무 우등생이시기 때문에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서 가보겠습니다. 미에 제가 플랫을 하나, 두 개를 붙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당황하지 마시고 도부터 찾으세요. 까만 건반 두 개가 연달아 있는 것의 바로 밑에가 도라고 말씀드렸죠. 도레미. 그 다음에 플랫은 무슨 뜻이다? 내림표는 한 칸 내려가라. 한 칸 내려가라. 한 칸이 얼만큼인데? 반음이다. 그럼 내려가는 쪽은 어느 쪽인데? 왼쪽으로 가라는 뜻이죠.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미를 먼저 찾으신 다음에 미에서 한 칸 내려가면 미플랫이었죠. 근데 지금 두 개가 붙었으니까 이거를 겹 내림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겹 내림표는 몇 음 올라가요 내려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두 번 내려가시면 됩니다. 한 번 내려왔죠? 한 번, 두 번. 이 자리가 미 더블 플랫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알려드리면 열 개를 알고 계시는 유빌라테 가족 여러분께서는 선생님, 겹 내림표는 겹 올림표처럼 이렇게 기호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겹 내림표는 정말 두 번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래서 내려가실 때도 한 번, 두 번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너무 잘하셔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악보에 보면 우리가 지금 배운 샵이 있었고요. 이건 어떻게? 위로 올라간다. 얼만큼? 한 칸. 건반에서 흰 건반, 검은 건반 차별 말고 둘 다 똑같이 취급하셔야 돼요. 자, 이 아이는 플랫. 플랫은 왼쪽으로 낮은 음 쪽으로 간다. 얼만큼? 건반으로 한 칸. 이 한 칸의 단위는 음정으로 따졌을 때는 반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제 악보에 보면 이거 말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뭔가 샵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약간 사선이에요. 위에 거는 직선이고요. 여기는 두껍고 제가 엄청 크게 그려드리고 실제 악보에서는 한 요 정도? 그쵸? 이거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제자리표예요. 너 이거 빌려가서 썼으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놔. 제자리로 갖다 놔야지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를 갖다가 지금 플랫을 붙여보았잖아요. 또 부름자리표를 그려주고 미를 그려줘야지 이 자리가 미입니다. 자, 미를 플랫을 붙였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은 미 플랫이 아니라 원래의 미 자리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 붙였던 거 도에 샵 붙였던 거 말고 여기다 다시
제자리표를 붙이면 샵 붙였던 거 말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잠깐 주의하셔야 될 거. 지난 시간에 제가 박자와 빠르기, 박자와 템포가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거와 비슷한 거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조표와 임시표는 다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조표와 임시표는 같지 않습니다. 우와! 조표는 어떻게 생겼는데? 조표는 이렇게 생겼고요. 또 어쩔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임시표는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머, 똑같지 않니? 라고 이야기할 때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조표는 어떤 곡의 조성, 이것의 조성, 곡 하나를 전체를 지배하는 곡의 전체, 바뀌기 전에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곡의 전체에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서 곡의 맨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제가 플랫을 하나 붙였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여긴데 시 자리에 따라가서 뭐가 붙어 있어요? 앞에 보면은 플랫이 하나 붙었죠? 그러면 항상 시가 있을 때는 이 시가 아니라 어디? 시가 한번 내려온 이 자리를 연주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주인이 바뀌어서 우리가 F로부터 시작되는 F메이저이긴 한데 파솔라, 시플랫, 도레미파 이것은 우리가 조표와 조성을 배울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이 조표라는 것은 곡의 맨 앞에 붙어서 그 조를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마디가 이렇게 끊어져서 몇 마디 몇 마디 가는 거하고 상관없이 계속 지나가도 이 곡의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겹세로 줄이 붙거나 끝나기 전까지는 이게 계속 유지돼요. 이 조표가 바뀔 때는 이렇게 가다가도 겹세로 줄 긋고 새로 시작하면은 또 바뀌게 돼요. 겹세로 줄 긋고 새로 시작하게 되면 또 바뀌는 표시인데 이런 겹세로 줄이 나오지 않으면 조표는 그 곡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시표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임시만 쓰는 거예요. 얼만큼 임시야? 얼만큼 임시냐면요. 한마디만. 한마디만 돼요. 또 그 자리만 해당이 됩니다. 조표 같은 거는요, 우리가 아까 시플랫이 붙어 있으면 파솔라 시플랫 도레미 파솔라 시플랫 항상 시플랫이 붙거든요. 옥타브가 바뀌고 높이가 바뀌어도 같은 자리에 시플랫은 계속 붙는 게 조표인데 임시표가 예를 들어서 솔라 시플랫 솔 이렇게 나와 있다면 해당이 어디만 되는 거냐면 이 자리, 요 자리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시가 붙어 있을 때는 이신 거예요. 이 자리는 만약에 시 플랫을 붙여주고 싶으면 다시 플랫을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만 속하게 돼요. 임시표는. 그리고 그 다음 마디에 시가 나오면 그냥 신 거예요. 이 임시표의 효력이 어디까지냐면 한 마디 안에서, 한 마디 줄 안에서만 효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C 플랫을 붙였어요. 조표로 붙였어요. 맨 앞에 붙였어요. 그리고 파, 솔, 라, 솔, 시, 라. 그리고 박자도 주겠어요. 8분음표가 6개 있지만 4분음표가 기준박이 되어서 한마디에 3개 꼴로 들어갔기 때문에 4분의 3박자인데 솔, 시, 도 이렇게 하고 이 자리에 시 제자리표가 붙으면 이제 여러분이 오! 하고 당황하실 텐데 가봅시다. 요 시는 앞에 조표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요 시는 이 임시표로 붙은 내추럴 제자리표 내추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연 그대로 우리가 영어로 쓸 때 내추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 자리예요. 그래서 요 시는 시플랫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가 되고요. 요거는 이 아이는
시 제자리표가 붙었죠. 그래서 이 플랫이 붙어 있는 거 말고 원래의 시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다음에 다시 시가 나온다면 원래의 조표인 이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찾으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지만 조표는 곡의 전체를 지배하는 거. 그리고 높낮이에 따른 이렇게 제한이 없고 높낮이 모든 옥타브에 동일하게 모든 옥타브에 동일하게 모든 높낮이에 동일하게 붙는 거고 임시표는 어떻게 한정된 자리 그 마디만 그리고 높낮이의 그 자리에만 영향력을 끼치는 말 그대로 임시예요. 예전에는 통행금지가 있었다 그래요. 저는 잘 모르는 세대인데 제가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통행금지가 있을 때 만약에 임시통행증을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임시통행증에 누가 쓸 수 있는지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 나라 국민이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임시로 쓸 수 있는 통행증에 기한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한 마디 안에 제자리표 플랫 샵이 붙어 있을 때는 임시표로의 기능일 때는 그 말이 그 자리에만 영향을 끼치고 조표로 붙었을 때는 그 곡 전체에 그리고 모든 동일한 시라는 예를 들어서 시 플랫이 붙었다면 모든 높낮이에 따라서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시에는 플랫이 붙어서 해당하는 게 임시표와 조표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표와 임시표가 같지 않다라는 거에는 동의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림으로는 샵도 있고 플랫도 있고 그건 똑같고 임시표에 해당하는 것이 제자리표가 있다는 것이죠. 어렵지 않으셨죠? 오늘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것은 조표와 임시표인데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계속 얘기했죠. 음이름을 아셔야 돼요. 도가 여기 있어요. 이탈리아어입니다. 한국어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다. 그래서 다라마바사 가나예요. 저는 어렸을 때 되게 호기심이 많았나 봐요. 왜 가나다라마바사 안 붙이고 다라고 붙였지? 그래서 조금 지났어요. 근데 저희 오빠가 저보다 3살이 많은데 중등부 올라가자마자 기타를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가져와서 저한테 쳐보라고 하는데 C코드 돼 있는데 그게 도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궁금하더라고요. 왜 A라고 안 하고 C라고 했지? 궁금하시죠? 역사상으로 이 라부터 시작하는 음계가 먼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단조라고 생각하는 A마이너? 그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고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일이 있으면 음계의 종류에서 성법을 배울 텐데 에올리안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중세시대에 있었던 거. 그게 이 라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든 시작은 여기에요. 라가 A, 라가 가. 이 이탈리아어로는 라라고 읽죠. 그래서 라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라, 시, 도. 그래서 이 도가 기준이 된 것은 16세기 이후 17세기부터 조성음악이 발달하면서 어려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빌라테 TV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때까지. 자, 이 도는 그래서 다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어려우신 분은 라부터 시작해서 A, B, C, D, E, F, G 가시면 돼요. 가나다라 마바사.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숙제를 체크하겠어요. 미는 영어로 뭘까요? 그러면은 미, 도레미 세 번째니까 A, B, C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부터 세셔야 되는 거니까 C가 도예요. 그러니까 C, D, E 세 번째 이렇게 세셔야 돼요. 그래서 어렵지만 우리가 라라는 음이 기준이 되는 가라는 걸 한국어로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차라차라 손꼽아 보아요. 가나다라마바사. 기타를 치신 교회 오빠들 출신 있으시죠? 그분들은 기타 코드로 기억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음이름과 건반 그리고 조표를 활용해서 조표와 조성 그리고 조성에 따른 장음계, 단음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